김주원 선수 대 김은영 프로, 그리고 이에 맞서는 개정대 수영준 선수 조은태 프로님의 대결입니다. 첫 3홀은 베스트볼 플레이 방식입니다. 각 팀 두 명씩 차례대로 샷을 하고 더 좋은 공을 선택해 두 명이 같은 곳에서 플레이해 낮은 타수의 팀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대박 사커. 첫 번째 경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파포 320m 좌측 도그렉 홀에서 시작합니다. 약간 오르막이고 바람이 좀 강한 상황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첫 번째 경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 홀은 스크램블 베스트볼 매치고요. 4, 5, 6번은 포썸, 그리고 7, 8, 9는 싱글 매치입니다. 그래서 번호, 순번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반에 기선 제압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매치 플레이는 제가 1번을 하기로 했고 오영수 선수님이 아이언을 잘 쳐요. 김주원 선수는 퍼팅을 잘하더라고요. 혹시 프로님 3번이세요? 네. 큰일 났네요. 3번인데요. 저랑 1대1 하셔야 돼요. 이미 불편해 보이는데. 맞아요. 프로님이랑 대충 이래요. 포썸이 결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파5에 제가 넣는 걸 하다 보니 제가 3번을 해야겠더라고요. 만약에 포썸에서 졌을 경우에도 제가 파이널을 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김은영 프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김은영 선수 티샷은 티샷. 순 가운데로 뻗어가면서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네. 잘 쳤다. 잘 쳤어. 나이스 샷. 말뚝박 아니야? 말뚝박? 굿샷 굿샷. 자, 마음 많은 레전드 팀. 1번은 개정대 선수입니다. 그리고 2번 플레이어는 소영준 선수. 3번 플레이는 조은채 선수죠. 배정대 선수. 구력이 한 1년, 2년 정도 됐다고 했는데 너무 티샷을 잘하는 거예요. 좀 당황했어요, 사실. 야, 뭐 나갔다 나갔어. 원혼 아니야, 원혼? 부끄러운데, 나 참. 이에 맞서는 이만나 오영수 선수. 구력 약 2주. 티꼽기를 어려워해요. 티꼽기 어려워한대. 자. 이게 만나 팀의 오영수 선수는 좌타자시거든요. 그렇죠. 자, 오영수 선수. 와! 와! 페널티 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죠? 네. 이게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구력 2주면 이게 맞죠? 자, 그리고 우리 마음 많은 레전드 팀. 제가 봤을 땐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우승 후보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자, 소영준 선수. 나이스. 우샤! 좋습니다. 와, 소영준 선수. 좋다. 야, 이거는. 와. 아, 골프 프로네. 아, 진짜. 많이 어디서 본 건 많아요. 어디서 본 건 많아. 본 건 많아. 어디서 본 건 많아요. 와, 진짜 얄밉다, 진짜. 네. 골프 프로그램 많이 봤어요. 자, 전부 다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잘 친다. 와. 130m 7번 아이언 김은영 선수의 세컨샷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와. 와, 나이스! 좋아요.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핀으로 꽂히면서 야.
핀 좌측에 버디 찬스 만들어내는 김은영 선수입니다. 오, 아 올라갔다, 올라갔다. 오, 나이스. 몇살 잡고 들어 가세요. 안 쳐도 될것 같은데. 어차피 퍼터 못 넣을 수도 있으니까. 헤딩을 해버리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오, 아 약간 오른쪽인데 결과는 중요하진 않아요. 네. 맞는 감이 어땠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마음만은 레전드 팀 거의 그린 앞까지 와서 세컨샷 네. 준비하고 있죠. 넘어가야지 베스트인데 이제 홈런 돼야지. 이 홀은 비겨서 지나가면 잘한 거예요. 우리 배정대 선수 저 스윙 보세요. 야 저거 한두 번 쳐본 선수 아니거든요. 56도 웨지 배정대 선수. 세컨샷 약간 임팩트 두꺼웠지만 그래도 방향 나쁘지 안정적이에요.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방향 살짝 좌측이었는데 거리는 좀 괜찮았어요. 네, 좋아요. 근데 저기 방금 뭐 내기했는데 지금. 아, 잠시만요. 저 플레이, 저 떼짱 넣는 저 플레이는 이거예요. 야. 아, 이게 좀 축축해야 더 밟아주셔야 돼요. 야, 이거 골 한두 번 쳐본 솜씨 아니거든요, 이거. 저 바로 가잖아요, 저는. 좋습니다. 자, 소형준 선수. 아, 소형준 선수 볼이 지금 베스트 볼이 됐어요. 똑같은 클럽입니다. 56도, 65m. 어? 아니, 맞아? 잘 친 것 같아. 와. 정준 선수, 방향 좋아요. 방향 좋고, 컨트롤 좋고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힌다, 진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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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이야. 아, 잠깐만요. 이야. 그러니까, 소형준 선수가 이 티샷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쇼게임 또한 어마어마하게 기본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정말 소형준 선수 퍼팅 실력도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저 세컨샷을 또 기가 막히게 네. 올려놨는데. 김은영 선수. 네. 김은영 프로가 버디펏 하겠습니다. 김은영 선수의 5m 정도 되는 버디퍼팅. 버디 팟. 아, 약간 오른쪽. 아, 정신 차려야겠다. 자, 이게 만나 팀의 오영수 선수 버디 찬스입니다. 지나가게. 오영수 선수 버디 팟. 오영수 선수 버디 팟. 이러면 다 죽어. 컨시드를 안 줘요. 네. 네. 컨시드 따윈 없습니다. 아 이거 줘야 되는데. 아니 아니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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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준다.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충격도 컸고요. 이런 데구나 여기가. 아 아니, 조금 좀 양보해도 될 것 같은데 구력 차이에서. 그러니까 첫 홀은 잡고 가야죠. 배정대 선수 역시 버디펏입니다. 자 1m가 조금 넘는 거리에 버디펏이고요. 배정대 버디펏 약간 좌측. 버디펏 약간 좌측. 약간 좌측으로 비껴 나가면서. 버디펏 약간 좌측으로 비껴 나가면. 할만해 할만해. 소영준 선수의 퍼팅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자, 1번 홀. 자 버디펏. 버디펏. 버디펏 선수 헛! 약간 좌측으로 흐르면서 할만 할만해 이게 할만해. 골프입니다. 그쵸? 다 오케이 하고 다 오케이 하고 다 컨시드로 아 서로서로 컨시드 주면서 서로서로 아 서로서로 컨시드 주면서 이거는 예 네, 이거는 오케이 다 그러면은 첫 번째 홀은 무슨 구죠? 잘했어 우리 너무 잘했어. 네. 아니 프로님 혼자 다 하신 건데. 아니 본인한테 한 거예요. 우리 나 자신한테. 우리. 그러니까 좀 아쉽네. 진짜 아쉽다. 앞으로 남은 홀이 많은. 그림 하나 뽑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얘는 또 다른데? 저 막간을 이용해서 좀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막간을 이용. 가기엔 힘들어요. 뒤 내려야 돼 주원아. 아니야. 그래요?